안녕하세요. 만화책 읽어주는 남자 유지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1권을 다 끝내고 오늘부터는 2권으로 넘어오셨어요. 와, 대단합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제8화 요츠바와 그림 그리기예요. 1권을 같이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은 표현들을 이미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나이하치와 요츠바토 오에가키 그림 그리기죠? 잠보와 오기노니 잠보는 큰데 오노잠보와 지사이 그림 그리고 있는데 종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크게 그리지 못하고 있네요. 밖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힐리스라고 하나요? 요거 신발에 박혀있는 거를 타고 휙 지나가 버리죠. 응? 뭐지? 매끌매끌 고니치와 오 미우라짱 오이스 오스 초스 그때 몇 번 했었었죠? 속어로 그냥 안녕 안녕 그런 뜻입니다. 에나 미우라짱 기다요. 미우라짱 왔어. 조또 마떼 잠깐만 기다려. 샤세 사생 우리나라도 사생대회라고 하죠. 근데 그림 그린다는 뜻인데 스케치라고도 하고요. 사생화 그림 그리러 가는 거니 낫지야스미노 슈쿠다이 여름방학 숙제? 아 그림 그리는 거 좋네. 이네 샤세 다노시소 재밌을 것 같아. 후간에 자 오마이노 언니도 잘해요? 잘 그려요? 우마이는 정말 여러가지 표현을 쓰이는 것 같아요. 뭐 실력이 좋다도 있고 뭐 맛이 있다도 있고 마네 마네를 마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럭저럭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노 후쿠 그래 가와이쇼 가와이 대쇼인데 그거 그냥 줄여가지고 가와이쇼 대가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가와이 대쇼 네짱와 후쿠노 센스가 스코시 와루이요네. 굉장히 무례하네요. 언니 좀 옷 입는 센스가 별로 안 좋은데. 우소 거짓말 말도 안 돼. 오마타세 기다리게 해서 미안. 기다리게 했어. 에 카와이 쿠나이 귀엽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집 밖으로 나왔어요. 이따키마스 다녀올게요. 이따라샤이 예, 혼자서 지금 멘탈이 예, 붕괴됐네요. 아소코 미즈 아따까나 거기 물 있던가? 수이도 아르요. 수도 있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요치바를 발견했어요. 자, 오토나리노 요츠바짱 우리 옆집에 있는 노를 참 되게 우리나라의 의랑은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우리 옆집의 요츠바짱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의랑도 비슷하긴 하지만 좀 이따가는 다른 용도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요츠바짱 나니시대로 뭐하고 있어? 나니시대로노 동일한 거죠. 나니시대로? 나니시대로노? 나니시댄노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 에나. 봐봐. 미로. 살인사건? 사주진지겐? 내게 시다이. 오, 엄청 크네. 시체. 잠보다. 에? 놀라죠? 잠보다래. 누가 잠본데? 미우라는 모르고 있죠. 오데카케 어디 외출? 오데카케 데카케루가 외출하다인데 한자를 요 나갈 출자를 써서 어디 나갈 때 외출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요. 앞에 오가 붙어 있습니다. 오는 빠져도 돼요. 오토마다치도 이쇼니네 오에가키니 있구나. 다음 친구와 함께 말이지 그림 그리러 갈 거야.
오해깎이 니 있고 뭐뭐 하러 간다. 탄성 산세에 또 이션 이고가 같이 갈까? 그루 볼래? 이고 갈래? 요 이시대 그루 준비하고 올게. 또장 에나 또 애깎이 니 있고 아빠 에나랑 그림 그리러 갈게요. 요츠바짱, 와타시노 도모다치노 미우라짱. 요츠바, 여기 옆에 있는 내 친구, 미우라짱이야. 예, 아까 이제 노를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포인트인데, 와타시노 도모다치노 미우라짱. 여기서는 이제 와타시노 도모다치와 미우라짱이 동급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노를 쓰는 거예요. 나의 친구의 미우라짱이 아니라 나의 친구인 미우라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스 오스 안녕 안녕. 하라사카 미우라 성이죠. 하라사카 한국말이랑 마찬가지로 성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붙는데 하라사카 미우라 때라고 이운다. 이유는 이유죠라고 말한다. 미우라 데 이요. 미우라라고 해도 괜찮아. 고이와이 요츠바. 고이와이가 요츠바의 성이죠. 요츠바 고이와이. 둘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하면은 홍길동. 그다음에 갑자기 길동홍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치다요. 뭐 어느 쪽이라는 거지? 헷갈릴 수 있죠. 요츠바. 그냥 요츠바라고 해. 아노나, 기노오나, 이제 말을 걸고 있는데, 있잖아, 어저께 말이지. 근데 갑자기, 미우라가 힐리스로 슉 하니까, 어잉? 하면서, 도시다, 너? 무슨 일이지? 그래? 뭐지? 그러니까, 어제 말이야, 밤에 밥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슝 지나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확, 이제 밀면서, 와. 난다, 오스나요, 밀지마! 뭐야, 오스나, 오스 원형, 플러스나 해서, 밀지마! 나, 미다가, 봤지? 스벳다, 스베루. 스베루 하면은,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고요. 스키를 탈수 있어? 스키 탈줄 알아? 스키 스베레루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니몽 나오마에 넌 무슨 놈이야? 나니모노다. 여기서 모노는 물건이라기보다는 사람을 그쵸? 속어 어떤 자식? 나니몽다 나니모노다 하면은 넌 무슨 놈이야? 약간 그런 느낌인데 모노가 몽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니 모노다. 나니 몽다. 오마에. 오마에 코소 난다. 너야말로. 오마에 코소. 너야말로. 난다. 뭐냐? 이건 말이지. 고래와나 쿠츠노 우라니. 반대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발 바닥 반대쪽에 고로고로 굴러가는 거가 붙어 있어서 쯔이댄다 호라 쯔이떼 이루노다 쯔이떼 이룬다 쯔이댄 그게 줄여가지고 쯔이댄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쯔이떼 이룬 쯔이떼 이마스 인 거죠 결국에는 쯔꾸 몇번 했었죠 붙다 달라붙다 고로고로가 쯔이떼 이마스 쯔이떼 이루노데스 쯔이떼 이룬다 쯔이뗀다 호라 봐봐 오 욕구 강가했다나 오잘 생각했네 잘 욕구 강가에 강가에로 생각하다죠 강가했다 잘 생각했네 야 아니 강가했다 너와 생각한 거는 와타시 지가오시 나 말고 지가오는 아니다, 틀리다라는 거잖아요. 라는 생각으로 내가 아니야. 하나세, 떨어져.
この公園で囲んだ、いい公園で그릴 거야. いいとこ見つけたな。おー、좋은 곳 발견했네. 見つけろ。발견하다죠? 미로에서 파생된 거예요. 見つけろ。찾다 발견하다. いいところ。ところがどこが된 거죠? あ、いいところ見つけましたね。いいとこ見つけたな。동일한 뜻입니다. 우미나, 오, 바다네. 우미. 한자는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요. 바다 해자. 요꾸미로. 잘 봐. 우미까, 우미까. 이게 바다야, 바다야? 연못이잖아, 이게. 까. 누구 내가 고? 어디서 그리지? 아소코노 오기 키노. 가게니 시오요. 저쪽에 큰 나무의 그림자. 오기 키노 가게 니 시오로 하자. 오오. 요샤. 오케이. 라차. 이런 뜻이고요. 가꾸죠. 자, 이제 그릴 거야. 기합 넣고 있고요. 오오. 요츠바 우마이죠. 나 잘하지. 해. 하고 이제 그리고 있는데. 에나 야빠 우메나 에나와 에나는 야빠 야빠리 야빠시 뒤에 빠진 거죠 야빠리 우메나 우마이나 에나는 정말 역시 에나는 역시 잘 그리네 소레나니 그거 뭐야 옆에 있는 미우라가 그게 뭔데 했더니 토리 새야 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리키면서 토리라고 했네요. 또다, 에나. 어때? 에나. 우마이네. 잘 그리네. 살짝 웃었어요. 에나모, 나카나카 우마이나. 에나도, 나카나카 제법 우마이네. 제법 잘 그리는데. 속가나, 그런가?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넘겼는데, 이야, 쯔까사. 쯔까사는 아마 사전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난때 유까나, 난때 유까, 난 쯔까. 아니, 뭐랄까를 난때 유까인데, 난때 유가 난 쯔로 바뀌어지면서, 난 쯔까, 이야, 쯔까사. 난때 유까사 뭐랄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쯔까 안 나오겠죠? 아 나오네요. 오픈 사전에 때 이유까의 회화체. 아 그건 그렇고 뭐랄까. 네. 에 사가 붙은 겁니다. 쯔까 난때 유까사 난 쯔까. 요츠바노와 헤타다로 요츠바가 그린 것 지칭하는 거고요. 했다더러 뭐 별볼일 없잖아 에? 오? 에? 이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야 에?잖아 그때 아니 에?가 아니고 너 실력이 없어 하고 이제 확인사살을 해주고 있죠 미우라가 근데 뭐 에나 뭐 후가 뭐 도장 뭐 민나 우마이떼 있다 하지만 네, 뭐 에나도 후가도 아빠도 민나 모두가 우마이떼 잘한다고 말했어 소리야 웃소다 그건 거짓말이지 하하하 싸가지가 없네요 심보리 심보리는 사전에 나올 텐데 풀이 죽거나 이런 모습을 예,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제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이제서야 깨우친 거죠. 미우라창, 고멘, 쯔이, 미안해. 어쩌다 보니 쯔이 무의식적으로 네, 무심결에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 같네요. 나도 모르게, 미안해. 그냥 말이 먼저 나와버렸어. 무심결에. 私はその上いいと思うけどな。나는
애나가 지금 수습하러 가고 있죠. 그 그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 어머, 웃게도 나. 내 머미우라 해탈돼 있다. 하지만 미우라가 별볼일 없다고 말했는데, 그럼 미우라가 웃었지 이따가. 거짓말 한 거야? 우소 자체는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하다를 표현할 때는 우소오 이유보다 우소츠쿠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소 이유가 뭐 틀린 건 아니고요. 우소츠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우소츠쿠나 거짓말 하지 마. 인 거고 우소츠쿠. 이유도 네, 뭐 우소 이유나 우소 츠쿠나 둘다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는 표현이에요. 미우라 우소 찌이따가 츠쿠가 찌이따가 되는 거죠. 거짓말 한 거야? 우소잖아요. 거짓말 아니야. 했다잖아. 형편없다고. 이런 실수를 했죠. 어떻게든 지금 애나가 수습하려고 오마이요 오마이요 노지다. 미우라 우소까? 뭐 도대체 어느 쪽이라는 거야? 미우라가 거짓말인 거야? 우소잖아 그때. 때뭐 거짓말은 아닌데 그치만 뭐 잘해. 넌 실력 좋아. 괜찮아. 또 지금 뭐 어떻게 말할지 지금 막 곤란에 처해져 있는 상태에서. 미우라짱, 와, 애가 했다다 까라. 미우라짱은 그림을 잘못 그리기 때문에, 요거 와갔대 나이노. 잘 모르고 말한 거야. 잘 모르고 있어서. 또 이제 또 미우라가 또 그때 상처를 받았죠. 으아, 어떻게 하지? 하고 지금 뭐 분위기가 싸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보가 나타났어요. 때까, 히토까. 와, 엄청 크다. 사람 맞아? 효토시대, 잔, 뭐때, 아랠까? 효또시대, 혹시나 해서 말인데, 요 표현은 익혀주시면은, 쓰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효또시따라, 효또시대. 잠, 못대. 잠보라는 거, 아래까? 사실 사람한테 아래라고 표현하는 건좀 그렇긴 하죠. 잠보, 저거야? 가 돼버리는 거야. 저분이야? 라고 하면, 아노가타 데스까? 라든가,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노히토든가. 아노카타는 좀더 정중하게. 근데 아랫갈은 네, 뭐좀좀 그렇죠. 전부 저거야? 전부 저분이야?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오이 잠보, 오이. 데모 나한테 미우라짱 잠보상 시대로 넣고. 근데 잠보를 어떻게 알지? 데모 그런데 난데 왜 미우라짱 잠보상 시떼노, 시떼이루노, 시떼이루노. 알고 있어? 이루에서 이 빠진 거예요? 혼또다. 그렇다. 다떼, 응? 그런데, 다떼 하면은, 다떼 나오나? 사전에? 왜냐하면 말이지, 그럴 것이가 좀더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게, 빙! 아, 맞아. 좋은 아이디가 생각났어요. 호라! 봐봐. 요치바가 이에노마에데 가에뜨다에. 요치바가 이에노마에데 집 앞에서 가이뜨다. 가이따가 아니라 가이뜨다예요. 가이떼 있다. 그리고 있었던 그림. 너집 앞에서 그리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 어? 아래 가사? 그게 말이지. 조즈다 따까라사 너무 실력이 좋아서 말이야. 조즈다 따까라. 아나타나 니혼가 조즈데스까? 당신 일본어 잘하시나요? 솜씨가 좋았었기 때문에 소꾸리난데 소꾸리 모모의 소꾸리 하면은 그냥 그대로 아주 쏙 닮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꼭 닮은 소꾸리난데. 소꾸리 대 해도 돼요.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붙어져 있는 거예요. 소꾸리 대 왔갔다 해도 전혀 뜻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소꾸리 난데 왔갔단다.
소꾸리 대 와카타 노다. 그래서 알아버린 거야. 알게 된 거야. 와카타 한다. 소래. 그래, 그거. 에나가 갑자기 흥분했죠. 소, 그거. 맞아. 소꾸리 같다. 정말 똑같았어. 나? 그치? 재팍 이러면서 깜짝 놀랐죠? 아니, 음악 같다가, 그게 정말 좋았다고? 요츠바의 음악이요. 그럼. 요츠바 그림 잘 그리지? 근데 뭐, 오스. 갑자기 이제 나타났어요. 나니 시댄다, 요츠바. 뭐 하고 있어, 요츠바. 나니 시댄다. 나니 시떼 이룬다. 나니 시떼 이룬오다. 뭐, 다 똑같은 거예요. 何していますか? 何してるんですか? 何してんだ? 다 동일합니다. 그 표현의 차이가 있고, 이제 상대방에게 존칭을 어느 정도 쓰는지의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동일하고요. 에나짱, 뭐, 에나짱도, 에 가이됐다. 그림, 에 가이됐다. 갖고, 에 갖고, 에 가이데이마시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있었어요. 에 가입됐다. 잠보상과 도우시단데스까? 도우시다노? 하면은 무슨 일이야? 라고 할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우시단데스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올해와 나는 시고토 하이타츠데 일 배달로 소코마데 키테사 여기까지 와. 거기 여기, 소코라고 하면은 저기잖아요. 거기 여기 거기 저기 할때 곳고 속고 아속고니까 그냥 뭐 여기가 이 근처까지 와서 소고마데 키테사 나니 샤세 뭐야 그림 그리는 거 고래 가있다 이거 그렸어 헤 또다 오마이갓 어때 잘 그린 거 같아? 유치바 노에 와 오마이갓 지금 둘다 갑자기 이제 마음속으로 빌고 있는 거죠. 잘한다고 말해줘. 잘한다고 말해. 오마이떼이에 잘한다고 말하라고. 유치바짱 오마이나 유치바와 오마이나 괜찮네 잘 그리네 네 그치 호라, 야빠리 우마이요. 그래, 봐봐. 역시, 잘하잖아, 유치바짱. 사이쇼와 미마찌가했다나. 아, 처음에는, 최초, 이제 사이쇼. 최후는 사이고구요. 사이쇼, 사이고. 처음에는 잘못 봤는데, 마찌가에루 하면은 틀리다잖아요. 미로에 마찌가에루가 합쳐져가지고, 미마찌가에루가 돼버린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잘못 보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못 봤지, 잘못 봤어. 다시 잘 보니까 요구미로 또 야빠시 오마이나 잘 보니까 역시 실력 있네. 야빠시 야빠리 동일한 뜻입니다. 속가 속가. 그래? 야빠시 요즈바 우마 같다까 역시 나. 잘하는 거였어? 에? 우마이요? 그럼, 그렇지. 우와, 반자이. 예, 반자이는 만세예요. 사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예. 만세. 만세예요, 실제로. 반자이. 난다, 그래.는? 이 마지막에 뒷바닥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이제 뭐야 이거 깜짝 놀라는 씬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8화까지 오셨어요. 사실 좀 고민이 많아요. 제가 지금 보통 한편 이거 찍을 때마다 일주일에 한 2시간 반 정도씩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긴 포맷으로 가는 것이 맞을지, 소화하기 쉬운 분량으로 쪼개서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벌써 지금 8화까지 계속 오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포맷에도 좀 익숙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정말 솔직한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런 해설본과 그 다음에 쉐도우잉을 할 수 있는 버전을 따로따로 올려드려서 연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너무 길다 혹은 분량을 좀 더 쪼갰으면 좋겠다 뭐 등등의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또 아시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9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それじゃ, 마타 이마쇼. 바이바이.